함수 f(x)는 루트 3x-12이고 gx가 2 이상인 모든 실수에 대하여. 자, 역함수는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. f 역함수에 a가 b다 이러면은 f b를 대면 a. 요걸 생각하면 되죠, 그죠? 자,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자, 이렇게 됐으니까 이 바꿔치기만 하면 되지. 이렇게 갖고 f에 그죠? 딱 하게 되면은 ex가 이쪽 안으로 들어오고, 그 다음 gx가 바깥 이쪽으로 가면 되네. 이 뜻이잖아요, 지금 이게. f의 ex는, 자, 요게 자리를 바꿔주면 돼. 자리를 바꿔주잖아요, 이렇게. 그죠? 자,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f(ex)를 구하면 되네. 됐죠? 그래서 f에다가 이제 ex를 대입하게 되면은, 루트. ex를 대입하면은 6x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는 그 다음에 gx가 되죠. 자, 이렇게 되죠. 자, 그 g3을 구해야겠죠, 그죠? 그럼 g3을 구하게 되면은 3을 x에서 3을 대입해야 되면 이런 루트 18 마이너스 12는 루트 6이 됩니다. 그래서 3번이 됩니다.